기대가 됩니다. 참. 어떤 다른 모습 볼까 했는데 11장 마지막에 죽어. 뭐 죽어? 죽는 모습인가? 잘 죽네. 아, 아니요. 와! 와!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상호 씨 복습했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아가서로 솔로몬이 썼잖아요. 예. 그 아가서에 나오는 여자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사랑했던 여잔가요? 아니면 왕이 되고 나서의 여잔가요? 그 하나님과 그냥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가서 공부할 때 아, 네. 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혹시 복습을 피하려고 피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저기 그 솔로몬이 그 바로의 외 딸 외 이방 여자들하고 많이 결혼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그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여자 하면 이제 우상 신을 떠올리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우상신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점점 이 솔로몬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 성전 앞에다가 산전을, 산당을 지어가지고 많은 신들을 거기서 이제 모시게 함으로써 네. 이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져가는 하나의 망가져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솔로몬은? 결국. 그 교만했기 때문에. 맞아. 그렇지. 다 한 거예요?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예.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솔로몬의 개인에 초점을 좀 맞췄었죠. 네네네. 결국 솔로몬 하면 지혜.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등장할 때마다 재물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그 지혜로 재물 바뀐 축적이 안 돼. 그래서 그 재물로 나라의 규모와 크기를 추진. 했지만 네. 결국 그 끝은 그것이 해만... 영원하지 않았다는 네. 거죠. 동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지근거리 있었지만 그 여인들은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여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동요처럼 등장했던 게 뭐라고요? 우상. 예. 이것이 솔로몬 인생의 언저리에 지울 수 없는 큰 실수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질문은 뭐였는가 하면 솔로몬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 그렇죠. 네. 교만. 오늘 수업 열왕기상 15강 말씀이 사건이 되다 2. 자, 이제 오늘 네. 11장 이제 뒷부분을 좀 할 텐데요. 사실 26절서부터 본문이 36절까지 채택돼 있지만 네. 나머지 전체를 다루게 될 텐데 일단 성원 씨부터 네. 두 절씩 26절부터요? 네, 읽읍시다. 네. 두 절씩.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의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아멘. 네, 끊읍시다. 그리고 이제 앞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이야기가 솔로몬 이후 네. 이야기가 이제 하나의 서론격으로 준비될 겁니다. 솔로몬의 신하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근데 그 신하 이름이 누구죠? 여로보암. 여로보암. 드디어 이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 이상한 이름 얘기했어요. 하닷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닷. 갑자기 하닷이 왜 나왔어? 공부를 너무 하다 보면 저럴 수도 있어요. 아니, 앞을 다루신다길래. 예, 여로보암. 이 등장을 해요. 여로보암은 굉장히 중요한 왕이 됩니다. 네. 여로보암과 함께 등장해야 될 인물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누구죠? 솔로몬의 자식. 네, 아들이죠. 네. 여기는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들이 아니고 신하예요. 신하. 솔로몬의 신하. 근데 이제 보암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어떤 분들은 이 둘이 형제인구라고 돌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암제도 하고 자꾸 딴소리 넣지 마세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이에요.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대적하여 돼요. 예. 네. 대적자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대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적. 우리가 흔히 아는 말입니까? 그렇죠. 대적. 예습이 안 됐군요. 대적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예. 자, 누가 찬스. 몇 글자예요? 두 글자. 두 글자. 대적. 앞 글자만. 원수. 아니 아니 대적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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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단. 세이튼. 사탄. 이게 이제 영어로 그냥 사탄으로 불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에요. 맞아. 이게 사탄이란. 원래 뜻이 대적자라는 네, 뜻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이 대적이라는 말이 11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자, 14절을 한번 그러네. 보십시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여기도 대적이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14절에 하닷. 하닷의 대적. 이 사람도 대적자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나요? 26절. 찾아보세요. 몇 절? 26절에 26절. 네. 여로보암이 대적하고. 대적. 네. 나오죠. 네. 네. 자,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놓치고 지나가시는데 대적자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되죠? 대적자 대적자 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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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머리에 있어서 23절에 르손 르손 이 사람도 대적자 대적자 대적자예요. 네. 그다음에 26절에 오늘 본문이죠.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 보암. 그럼 문제는 이 대적자들이 전부 누구를 향하여 공격의 기치를 둡니까? 솔로몬. 그렇죠. 공통점이 솔로몬이에요. 네.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명의 등장하는 대적자가 갖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신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14절을 잘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근데 하나님이 다 일하신. 그렇죠. 하나님이 네.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네. 또 하죠. 하나님이 시켰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네.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또 있어요. 뭘까요? 자, 하나의 공통점은 남겨둡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11장 공부가 끝나야 저절로 드러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해버리면 앞으로 진행해야 될 공부에 김이 빠져요. 그냥 남겨두십시다. 아, 궁금해. 예. 네. 자, 이제 여기 공부의 기법이에요. 자,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그러니까 하닷은 어디 사람이죠? 에돔 사람. 예. 네. 하닷은 에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 남쪽에 있어요. 방향을 잘 보세요. 네. 그런데 이 르소는 나중에 다메섹 왕이 됩니다. 다메섹은 북쪽이에요. 북쪽. 여로보암은 어디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됨으로써 내부적이에요. 내부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래 위로 치받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부 그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지죠? 솔로몬. 솔로몬에게 맞춰져요. 그런데 원래 나라의 평안이라는 것은 누가 주기도 하고 걷어가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평케 할 때는 나라가 평안해요. 평안해. 왕이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평안을 가져가시고 걷어갈 수도 있어요. 네.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자, 14절을 조금 더 보십시다.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뿌리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다윗이 누구죠? 솔로몬의 아버지. 아버지적이지. 네, 네.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지휘관 요압, 이게 다윗 시대에 다윗의 국방부 장관이었죠. 네.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네. 그러니까 에돔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윗의 네. 국방부 장관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네. 그때 16절을 잘 보세요.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서 사륙을 벌렸어요. 아이고. 이때 바로 저 하닷은 어린아이였어요. 야, 완전 영화야. 17절 보세요. 오, 진짜. 17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네.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하닷은 놀랍게도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네. 다윗의 부하 요압이 6달 동안 머물면서 사륙을 하니까 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에돔 사람 몇 데리고 아직 어릴 때인데 이 하닷을 애굽으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왕에게 눈에 들어서 이 왕이 자기 아내의 여동생하고 하닷을 결혼을 시켜요. 처제랑 왕족이 그러니까 처제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졸지에 망명객으로 들어갔다가 바로와 뭐가 된 거예요? 동서지간이 된 거예요. 네. 누가? 하닷이. 자, 그러면 이 하닷의 모든 성장과 이 배양터는 어디가 됩니까? 애굽. 애굽에서 이 대적자가 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흐름을 잘 생각하셔야 네. 돼요. 네.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다. 18절.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19절을 우리 성훈 학생이 읽어보세요. 하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눗밭을 낳았더라.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 누밭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제대로 읽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리학생 21절. 하다시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가 무슨 왕이 되냐면 에돔의 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하다시 에돔의 왕이 될 때까지 그를 돌보고 챙겨주고 키운 사람이 사실은 바로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애굽에서 이 대적자가 잉태되어 일어나고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약간 모세가 난 자꾸 떠오르지. 모세도 약간 애굽에서 이렇게 해갖고. 너무 멀리 가지 마요. 오늘 범주 안에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적자를 네. 우리 광우 학생이 23절을 3절. 보세요. 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네, 여기 보시면 결국 하닷도 누구와 다 원한이 얽혀 있습니까? 솔로몬. 다윗과 다윗. 르손. 당연히 솔로몬과도 그 원한이 네네. 이어졌죠.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다메섹에 여긴 다메섹을 다른 말로 수리아라고도 합니다. 다메섹의 왕이 되죠. 그건 위치적으로 어디라고요? 북쪽. 북쪽이에요. 북쪽. 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르손. 지중해. 놓고 보면 이쪽에 다메섹이 있고 이쪽에 에돔이 있죠. 이쪽에 네네. 남쪽에 이스라엘이면 그리고 애굽은 이 쭉 더 내려가서 네네. 아래로 있고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지금 대적자 두 사람을 거론했어요. 그죠?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 인물로 들어갑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자, 이제 이 여로보암의 혈통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십시다. 네. 머릿속에 정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쭉 오늘은 대적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대적자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어머니 이름이 등장을 해요. 네. 어머니 이름이 수루아이니. 보통 아직은 여로보암이 왕은 아니에요. 네. 근데 어머니 이름이 등장을 하고 이 어머니는 수루아이 과부예요. 과부. 일찍이 아버지가 사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힘들게 성장 과정을 겪은 것이 틀림없어요. 네.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수루아이. 수루아이. 수루아이니. 아, 수루아, 수루아라고 돼 있습니다. 아, 수루아. 수루아. 그런데 과부예요. 아, 이니. 이러한 척박한 과정에서 여로보암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의 눈에 띄게 됩니다. 잘 보세요.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네. 여기에서 아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건축 현장에서 무슨 중간에 간부쯤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데 네. 어느 날 그 현장에서 왕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솔로몬의 눈에. 자, 그 구절을 상훈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네. 시작. 아, 27절이요? 28절부터.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예, 이 사람이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돼. 자, 29절을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자, 아히야. 이제 보세요. 그러면 자 성은 학생 앞으로 봐요. 네. 그러면 여로보암은 지금 어쨌든 솔로몬의 지휘 아래 부하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부지런해서 이제 중간 계급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래봐야 무명의 한 부하에 불과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한날은 그가 길을 가는데 이 선지자 이름을 기억해서 아히야.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제 운명적인 슬픈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만남? 운명적인 슬픈 만남. 슬픈 만남. 운명은 빼고 그냥 슬픈 만남이 만남. 이루어져요.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 옷을 입고 두 사람밖에 없는 벌판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자기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요. 힘도 좋네. 그러면서 이거를 열 조각을 주면서 뭐라고 무시무시한 귀를 의심하는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쪼개어서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는 예언입니까? 왕이 되는. 이건 위험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위험한 소식이죠. 지금 왕이 시퍼렇게 있는데 이건 내가 반역자가 되라는 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상하죠? 두 사람이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두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고 상대는 들은 사람. 바로 그 메시지의 실현을 이룰 사람이에요. 네. 주인공이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십시다. 31절을 광우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네. 말씀이라는 말이 제가 자주 종종 흔히 드렸던 말씀인데 히브리 말로 말씀을 뭐라 그러죠? 광학생.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안 나요? 예. 다바르. 아. 기억나요? 아, 네. 다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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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지금 저희는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어요. 다바르. 말씀 다발. 예. 말씀 다발. 말씀 다발. 말씀이 다발란.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히브리 개념에는 워드 프레이가 있어요.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말은 다발라는 말인데 다발라는 히브리 말은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해요. 수희 학생. 뭘 것 같아요? 어떻게도 번역이 가능할까요? 명령.
명령? 아닌 것 같아. 말씀, 다바르. 다바르란 말은 대언.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사건이 되다. 사건? 사건이 되다. 아, 이거 예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다. 나 처음 듣네. 처음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그러냐. 어디서 그러냐. 그래. 아마 예습을 했던 것 같다. 놀라웠구만. 제가 여러분들 창에 예습할 걸 미리 다 주잖아요.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읽어온 티가 나고, 어떤 학생은 읽어오지 않은 티가 팍팍 나요. 예습을 한 거예요, 수의 학생은.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말 속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말씀인 동시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 사건이다. 사건이 된다. 그 말은 이런 뜻이죠. 말씀은 이루어진.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가 계시적 차원에서 주는 이 말씀은 될지 말지 사건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호 학생이 만약에 오늘 가다가 누가 오라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옥상에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될 텐데 그러면 떨리죠? 무섭지. 네? 무섭죠. 근데 왜 열 조각일까요? 열두 지파인데? 두 개는 열 지파를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열두 개 중에서 두 지파는 따로. 그래서 솔로몬의 다음 때 르호보암이 챙기죠. 그 얘기 궁금했어요. 그래서 열 지파를 네. 여로보암이 나눠 간다는 거예요. 네.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얘기. 나눠진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런데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 사실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뭘까요? 정신을 못 차려.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성경을 33절. 이는 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가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일곱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성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정신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많이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이 참으셨죠. 기다리셨죠.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생면부지에 한 사람을 들어서 네. 나라를 쪼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어머니의 이름이 스루아인데 과부라 그랬고 어머니의 이름이 유독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신기하게도 자, 우리 음악하는 분들 그 라임이라는 말 아시죠? 아, 그럼요. 라임. 우리 저기 상훈 씨가 네. 라임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도 잘 개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끝나는 게 그 다 이렇게 같은 반복. 글자로 반복되면서 끝나는 거야. 제곡 같은 경우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다자로 끝나는 게 라임이죠. 그렇죠. 그걸 라임을 맞춘다 그러죠. 네. 예. 네. 제가 알고 있었지만 네. 아,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잘 넘어갔네. 상훈 씨의 설명을 통해서 제가 좀 네. 확인을 받았어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왕의 어머니들이 이름이 밝혀진 게 있어요. 아도니아하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바세바. 바세바 아니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밝혀진다는 것은 방금 음악의 개념으로 치자면 라임을 맞춘 거예요. 아. 그러면 곧 뒤집어 얘기하면 왕이 이 여로보암이 뭐가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왕이 되는 건 이미 그렇죠. 다 계획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라임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혈통의 라임을 맞추라고 어머니 이름이 사실은 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열 조각을 취해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솔로몬의 부하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을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는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37절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이거 계속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붙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혈통이 중요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느냐. 여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39절을 보세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유, 소식이 빠르네. 정말 어떻게 들었네. 진짜 어떻게 언제도 알았지? 그 상훈 씨 지금 궁시렁거린 이유가 뭐예요? 그 솔로몬이 어떻게 들었지? 그렇지. 언제 들어? 저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죠. 네. 자, 그럼 누가 저를 보세요. 네. 난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네. 누가 얘기했지? 불만 있었나? 우리가 질문했잖아. 잠깐만, 이게 지금 신하잖아요. 신하의 아들이니까. 엄마한테. 아니 근데 둘 있을 때 선지자가 둘이서만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냐고. 아까 분명히 광야에서 두 명만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둘만 나눈 얘기예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솔로몬도 알았어야 되는 건데 여로보암은 더더욱 말할 리가 없어. 네, 그렇겠죠. 말했다 죽으려고. 그럼 아이야네. 아이야가 두 조각 남은 거 갖고 솔로몬한테 너는 열 개 뺏겼어요. 아이야는 더 말을 못하지. 왜? 이 위험한 계시를 그 정권을 흔들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 내가 봤을 때 이 얘기는 솔로몬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누가? 솔로몬이 안 듣고 있었던 거지. 누가?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안 듣고 있으니까 결국 여로보암을 듣는 거지. 너무 그렇게 신앙적으로 가지 말고. 아니네. 광학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누가 얘기했을까? 소문이 그렇게. 아니 그 소문이 어떻게 둘밖에 엄마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엄마 엄마인 거 아니에요? 수루아? 내 아들이 수루아는 그냥 라임 때문에 나온 거고. 어떻게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나? 아이야도 여로보암도 말할 수 없는 문제예요. 두 사람이 말 안 했다면. 누구도 모르는 문제.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는. 아,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 하나님 얘기했다니까. 꿈에서 나타나셨나? 자,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 상식을 동원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 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네.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죠? 왕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 거니까. 나는 천천히요, 뭐, 저기, 만만히요, 뭐, 이러니까 이제, 싫어했던 거 아닐까요? 관심이 점점점 사울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었어요. 자, 이상하죠?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사울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궁극적 차이는, 저를 봐요. 이런 궁극적 차이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결국 자 사울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이반되고 있었어요. 네. 어디로 쏠리고 있죠? 다윗한테.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로보암에게로 막 관심이 쏠려나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 솔로몬에게서 떠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잘 보세요. 45절. 애굽으로. 애굽.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 애굽. 뭐 뻑하면 애굽이야. 애굽으로 도망가요. 다 애굽가. 애굽으로 도망갔죠. 애굽이. 자, 그러면 아까 보자고요. 거기서 하닷을 만나는구나. 여기에서 또 하나의 르손을 빼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애굽에서 애굽이 연결돼 있네요. 애굽에서 세력이 커져요. 커져요. 애굽에서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솔로몬의 시퍼런 살의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네. 도망가는데 4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 죽을 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할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죠. 네. 돌아와서 처음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밑에서 제대로 질서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네.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조언을 듣지 않아요.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이지만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 이렇게 숨이 끊어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남아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결론. 이 하닷과 여로보암이 그리고 르손까지 합하면 전부 하나님의 주도 아래 솔로몬을 향한 대적자로 일어나요. 네. 그런데 가장 아래 위로 큰 적은 어디서 배양이 됩니까? 애굽에서. 애굽에서 배양이 돼요. 그러면 솔로몬이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가장 의존했던 나라가 애굽이죠. 애굽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아이러니라 그래요. 미는 역설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나를 의존하지 않고 세상과 권세와 크기와 힘을 의존했던 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뒤통수. 결국은 그치. 그 애굽에서 원수들이 일어나잖아. 네. 애굽에서. 네. 그리고 나라는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네. 이미 솔로몬의 왕국의 이런 기반이 다 흐물흐물 무너지고 있었던 때.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이반되면서 솔로몬에게서 점점점 민심이 떠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연히 여로보암에게 살 의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네. 그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솔로몬 보기를 막 백성들이 그럴 때는 언제고 또 바로 맞아. 금방 돌아서 영원한 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거야. 하나님만 영원한. 그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네. 네. 영원한 게 없죠. 예. 그래서 인생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만 할 대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믿지도 마세요. 네. 네. 사랑만 하십시오. 네. 자, 우리는 이제 이 솔로몬의 이제 다음 얘기는 나누어진 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만날 텐데 결국 이렇게 크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유다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정권이 무지하게 바뀝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 나답, 뭐 엘라, 바사,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바사 이런 왕조들이 떴다 졌다 떴다 졌다 하는데 이 왕조의 죽음의 공식과 등극의 공식이 똑같아요. 반역, 맞아, 죽이고 살해, 자결 이런 걸로 다 정권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의 삶을 힘들고 처참했겠는가.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느끼고 경각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 근데 경각심을
받았나?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둘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무너져서 포로로 붙들려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들은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네. 그때 바로 이 책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뭘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우리구나. 이런 역사의 뜨거운 풀무 속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 뼛속 깊이. 그러니까 인간은 겪지 않으면 몰라요. 눈도 깜짝 안은 맞아. 죄악도 그리고 고집덩어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도 안 놓잖아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죽었네. 아, 저도 이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은혜로운 얘기,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좀 어두운 이야기를 보면서도 결국 우리의 희망은 오직 소망은 예수밖에 예수 그리스도. 네. 아, 저 목사는 맨날 끝은 예수로 끝나요. 아, 그거밖에 없어요. 예, 예수로 끝나야 진짜 남는 인생이 네, 아멘. 끝.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있자 영원하지 않고 죽을 건데 아, 나를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게 아무 참 의미가 없대고, 없어. 맞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곳은 어딜까요? 1번 기브온, 2번 아이, 3번 여리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